왜 노래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만 즐거우면 누군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여기서 기분 좋으면 집에 가서 또 자기 집에 가서도 잘할 거 아니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 괜찮았어요? 두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노래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좋아하실까? 아, 그래요? 좋아하시는 노래 말씀해 보세요. 제목 한번. 옛사랑. 옛사랑. 이문세. 저는 그 버스킹 한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 때마다 사실 제가 잘하는 노래를 우리 선생님한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연의 한 90%인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문세의 가수들의 노래 중에서 옛사랑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사실 이 노래 신청할 때마다 제가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이 이 사람이 옛날 첫사랑 생각하면서 노래를 신청하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첫사랑이고 옛사랑이고. 아, 그건 아니에요.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가수 인주니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고, 직장 생활 한 35년 정도 하고, 3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공연하는 버스커 인준이입니다. 네. 간단한데도 뭔가 보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공무원 하실 때 별명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노래하는 공무원이라고. 노래하는 공무원. 예. 예. 노래하는 공무원. 어떻게 그런 별명을 또 받으셨는지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그룹 사운드 활동도 하고, 또 이제 행사나 뭐 이렇게 단체 유문 같은 거 갈 때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공연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노래하는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저 별명이 붙었었어요. 네. 근데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저녁 때 또 네. 주말에 네. 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봉사를 할 때 굉장히 추억에 남았다.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봉사활동 가서 가장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몸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 시설을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앞에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그 불편하신 분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본인들이 춤을 추시는 거였었죠. 와,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분들도 이런 흥이 또 이렇게 안에 숨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던, 그런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봉사활동이 한 군데 있었어요. 예. 뭐 여러 많이 스토리가 있을 텐데 점점 이제 재밌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시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년 전에 인터넷 방송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한번 보따리 좀 풀어보세요. 제가 방송을 이제 2000년 1월 1일부터 사실 정확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저는 이제 그 직장에서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주된 삶인데, 그걸 좀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유튜브 요즘처럼 이렇게 방송 환경이 좋지는 않았었고, 제 개인 컴퓨터를 이렇게 서버로 사용해서 방송 이제 시작을 처음 했죠. 자, 공무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도 일하셨는데. 그렇죠. 어때서 그렇게 체력이 좋으신지? 체력이요? 뭐 부모님께서 건강한 몸을 물려주시기도 했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뭐 노래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건강을 지키려고 규칙적인 운동을 제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게 건강에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운동하면 어떤 운동이죠? 최초에는 이제 축구를 시작해서 우리 직장 대표로 뭐 이 대회도 나가고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20대 때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계속 축구는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운동이라서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몸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운동, 배드민턴을 또 이제 96년도 시작해서 지금 한 25년 정도 뭐 됐나요? 예. 잠은 또 언제 주무세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 노래를 하려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24시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잠을 줄였어요. 잠을 다른 사람들보다 1~2시간 정도씩 덜 자고 보통 5시간 정도 뭐 잠을 자면서 생활을 지금도 그렇고. 자, 이곳 고복저수지 조치원에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시게 된 연유가 있는지.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오래 살다가 한 5년 전에 세종으로 이사 와서 버스킹을 할 장소를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기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무대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또 매일 오게 됐죠. 이 허허벌판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도 들려주시죠. 아까 처음에도 이제 제가 노래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래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들리면 이곳을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객석에 앉아 두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면 되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그분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근데 한 분이 계시다가 뭐 2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30분도 계실 때도 있고 많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쉬지 않고 여기 3년째 나오고 있죠. 네. 자, 가수에게 힘이 되는 것은 관중의 이제 박수인데요. 그렇죠. 노래를 듣다가 이제 인주니 가수님 그 소리도 좋고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그런 분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 너무 좋죠. 사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자기 지갑을 열어서 뭐 돈을 이렇게 팁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씩 뭐 10,000원짜리, 어떤 분은 50,000원짜리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돈 액수를 이렇게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분은 10,000원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 10,000원에 한 100배의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고마우니까. 예.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지갑을 열어서 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고맙죠. 그래서 10,000원에 한 100배의 가치,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 차에서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예.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데 비결이 있는가요? 비결은 거기에 제 정성을 담은 거고. 예. 정성을 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었는데 한 직장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타주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거기서부터 한 잔씩 마시다가 제가 또 커피에 빠져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버스킹 오신 분들 중에 시간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제가 가끔씩 한 잔씩 이렇게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쭉 앞으로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힐링대담에 출연하게 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저하고 또 초등학교 또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인연이 고향은 어떤 고향이 생각이 납니까? 고향하면. 고향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제 충북 옥천인데 옥천 근처에만 가도 엄마 어떤 품 안에 안기는 듯한 어릴 때 그런 안락함, 아늑함을 느껴가지고 사실 뭐 저를 잊게 한 데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갈 때마다 너무 즐겁고 예. 네.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향후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노래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런 각오로 다짐을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도 행복하시고 앞에 계신 뭐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오랫동안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까지 계속 노래하고 싶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저수지 네. 찾아올 수 있는 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여기가 세종시 그 연서면에 있는 고복저수지라고 하거든요. 오시면 주변에 그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여러분이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도가 정비를 아주 잘 해놔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를 검색하고 오시면 노래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또 제 공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인주니 음악방송을 검색하시면 제 공연 영상이나 또 방송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아주 실력을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행사에 또 흔쾌하게 공연도 가시겠다고 합니다. 예. 공연 섭외까지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한번 좀 노래자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래요? 노래가 우리 세대가 좀 많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저녁에 불러야 되는데 이날 밤에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오늘은 가수 통기타 가수 인준이 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